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취준진다! 아이고! 네, 오늘도 취준진다 함께해 주실 강영규 네. 대표님, 임기만 대표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회 대표 지성인 최하은 학생과 재간둥이 이영훈 학생 자리했습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한 씨. 네. 2016년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오. 아, 왜요? 아니, 전혀 예상치 못하게 또 맞췄어요. 예상치 못하다니요? 네, 맞아요. 이 빌 게이츠가 네.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으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원래 네? 부자가 아니고 하버드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을 차려서 부자가 됐다는 사실 아시나요? 근데 대단한 거가 대학생 때 어떻게 그런 걸 좀 창업할 생각을 했는지 역시 잘 된 사람들은 그냥 뭐 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빌 게이츠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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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학생 때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네. 김택진 그 NC소프트 네, 사장님, 예, 네. 대표님도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네.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창업으로 이어져서 훌륭한 기업을 이뤄냈고요. 네, 이런 사연들을 알아서인지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 때문인지 최근에 창업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네. 대학생 1,000명 중에 63.3%가 네. 창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창업 고려 분야로는 역시 커피숍, 식당과 같은 요식업이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뭐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공연 분야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 분야 또 쇼핑몰, 도소매화 같은 유통업과 관련된 그런 순서대로 네,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저번에는 근데 언뜻 듣기로는 영훈 학생이 창업을 준비하다가 실패를 하셨겠다라는 네. 경험이 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였죠? 저는 그때 네. 알바로 이벤트 MC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저도 이거 그냥 MC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에이전시를 세워보자. 해보자. 그래서 에이전시를 만들고 네. MC들을 교육해서 좀 네. 파견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왜 실패한? 그게 예, 미안해요. 깊은 한숨. 예, 깊은 한숨. 네. 근데 네. 똑똑한 친구들은 보통 대부분 한두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 인간 관련, 사람 관련 관계랑 돈 관련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되게 똑똑했나 봐요 제가. 네, 똑똑한 친구는 맞을 거예요. 네. 이거 잘 구상도 잘했고요. 첫 줄을 딱 돌려봤는데 돈도 남았어요. 이제 매출 수익도 남았고 했는데 네. 동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 같이 했던 그 네. 형님. 보고 계시죠? 끝까지 쫓아갑니다, 제가. 아이고야. 힘내세요. 고생하셨지만 힘내시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사람이 센스가 있으면 다 이게 어디 가서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훈 학생처럼 사업의 부푼 꿈을 아는 대학생들로 이 대학가에 창업 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푼 꿈이군요. 네. 굉장히 부끄럽죠? 네. 핫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대학생과 창업, 첫 번째 키워드. 창업의 부푼 꿈. 도요타. 도요타는 일단 일본의 자동차 기업 아닌가? 네, 유명한 기업을 얘기하는 건가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건가? 아니면 또 줄임말 그런 거 아닙니까? 막. 네. 줄임말이 아니고요. 진짜 도요타 그 회사를 말한 겁니다. 네. 그 일본의 그 자동차 회사 도요타에서 새로운 반복 공정 시스템인 린 생산 방식을 네. 자동차를 만들어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네? 방식대로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경우에는 다 팔지 못하면 회사에 좀 큰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린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빠르게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고 고객 반응을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제품을 발전시키는 방법인데요. 낭비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최근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린 스타트업 을 적용했다고요? 네. 예. 네. 유튜브나 트위터, 잡보스, 드랍박스 등 최근에 스타트업에 성공한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모두 창업 초기에 예. 린 스타트업 방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린 스타트업은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100곳이 넘는 지역에서 관련 모임이 형성돼 있고요. 네. 런던 테크시티, 대한민국의 대전 등 전 세계 71개국 476개 도시에서 모임이 활성화돼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외에 창업의 중요한 요소가 또 있을까요? 네. 미국 사업가인 빌 글로스는 스타트업의 성공 요소 다섯 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가 타이밍이고, 두 번째가 창업팀과 능력, 세 번째는 아이디어의 참신성,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다섯 번째는 자금 조달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대학생과 창업, 두 번째 키워드. 궁금합니다. 저 창업 정말 관심이 많았거든요. 15,865. 사업체 개수가 아닐까요? 예. 사업체 개수 아닐까요,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창업되어지는. 자,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하은 학생, 궁금합니다. 네.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체 개수가 맞아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20대가 대표자인 사업체 수가 네. 2013년 67,365개에서 네. 2014년 83,230개로 15,865개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2015년 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네.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늘었겠죠. 그래서 이는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꿈꾸고 또 네.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 15,000개의 사업체를 분석을 해보면 네. 한식 음식점이 4,500개. 100개, 네? 또 호프집이나 그런 술집, 네? 커피숍, 옷가게, 통신기기 소매업 등으로 네? 기술적인 창업보다는 그냥 단순한 음식점, 커피숍 같은 그런 소매점 같은 약간 전문성이 필요 없는 직종으로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업체 수가 15,800 이 정도나 늘은 거라면은 창업을 정말 많이 하는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네. 한데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다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30대 미만 창업자의 사업체 1년 생존율이 네. 48.5%, 아하. 그리고 5년 생존율이 16.9%로 집계가 되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1년 동안의 절반, 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그 생존율이 5분의 1로 확 줄어들죠. 아이고. 성공한다기보다는 진짜 살아남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인 거고요. 네, 이 치열한 창업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저처럼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열정만 가지고 뛰어들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세계적인 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국대 아텍랩이라는 네. 창업 동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2013년 회원들끼리 동명의 회사를 설립한 뒤 네. 그리고 각종 행사와 공연의 홍보 영상을 제작을 대행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심지어 아우디 코리아의 네. 홍보 영상까지 신차 발표 행사의 영상까지 만들 정도로 네. 실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해 5,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창업 동아리 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네. 지원도 받아서 이거를 잘 실현한다면 실패를 피할 수가 있겠죠. 자, 늦지 않았습니다. 창업 동아리 가입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학생과 창업. 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자. 브로커. 브로커. 제가 MC 에이전시를 했듯이 네. 브로커 에이전시를 네. 운영하는 거 아닐까요? 브로커 에이전시요? 네, 브로커를 키우는 거죠. 전에 아주 횡행을 했었는데요. 자소서를 대신 써주는 자소서 대필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몇만 원씩 받고 자소서를 써주나 우리 성향을 했었는데요. 네. 창업 시장에도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우리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응시해서 네.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브로커가 이제 이런 데 개입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도 만들어주고 네. 또 수정도 해주고 네. 사실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경우에 따라서는 몇 억까지도 지원해주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네.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의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브로커한테 만약에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요? 네. 이런 브로커들이 사설 그 벤처 캐피탈 업체와 계약을 맺고 네. 청년 창업가를 고객으로 알선해주는 곳도 있는데요. 네. 벤처 캐피탈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가 넘는 평균 이자를 보이고 있고 네.
그런데도 어쨌든 청년들 입장에선 자금 운용이 쉽다 보니까 그런 곳을 찾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약간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네. 그런 원금과 이자뿐만이 아니라 수수료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간 내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그렇군요. 창업 실패 후에 그 빚이 생기면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내몰리니까 네. 사실 이렇게 이자가 높은 곳에서 돈을 빌리는 일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대학생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벼랑 끝에선 취준생들의 선택, 취업 대 창업입니다. 네, 일단은 뭐 취준진담 제작진 앞에 사연이 들어왔는데 네.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한 저는 IT 기업으로 취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고 저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뭘 결심했는데? 이제부터 나를 대표라 불러라. 나는 창업했다. 못해서 미친 거야? 미안해. 나는 게임 회사를 만들 거야. 회사에서 날 안 받아주면은 내가 차리겠다. 무슨 게임 만들 건데? 일단 증강 현실을 이용하는 거야. 폰을 켜면은 그 속에 존재하는 캐릭터가 보이고 그 캐릭터가 내 근처에로 오면은 진동을 알려주고. 아, 그 게임은 꼭 속초에서 할 수 있고. 소름이 돈데 어떻게 알았니? 너 창업하기 전에 표절로 쇠고랑 찬다. 아니야. 체크, 체크. 야, 쇠고랑이 뭐니? 야, 그래. 근데 뭐 가끔씩 그렇게 그런 꿈이나 꾸면서 현실을 견디는 것도 나쁘지 않아. 뭔 소리니? 내일 진영센터 가서 다시 돈 신청할 거야. 야, 너 창업하다가 시간 쳐두면 취업할 시기 왕창 놓쳐. 성공하면 돼, 바보야. 망하면? 야, 시간 놓쳐, 돈 잃어, 멘탈 붕괴돼. 안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실패 다시 해낼 테니 걱정하지 마. 실패하면 길이 없어져서 다시 창업해야겠지. 야, 무모한 꿈 버리고 어서 취업 준비나 해. 싫어. 대표에서 날 무시했던 사람들 다 놀라게 해줄 거야. 너 같은 친구 있으면 난 꼭 한 대만 때릴 거야. 정말. 아, 정말 어렵군요. 사연 속의 게임을 개발했다면 앞날이 정말 창창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아이템도 별로 없고 여건도 따라주지 않는 게 현실이죠. 맞습니다. 근데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두 개 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고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오늘 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취업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에 도전해서 약 85%의 사람들이 5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탁월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능력과 운까지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독특하고 탁월한 아이디어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걸 실행해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도전한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력, 그리고 이를 사업화하고 수익 구조로 이어가는 경제적인 마인드를 다 갖추어도 이게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라는 것은 투자하는 노력 대비 쌓이는 결과, 즉 스펙이 꽤 안정적이고 정직한 편입니다. 누구나 꾸준히 노력을 하면 스펙을 쌓을 수 있고요. 이 스펙이 쌓이면 쌓일수록 취업 성공의 확률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창업을 실패했을 때 금전적 손실을 감내하기에 우리의 경제적 능력은 아직도 많이 미숙합니다. 그리고 창업에 매진하느라 지나간 시간과 나의 노력은 누구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창업과 취업은 너무나도 다른 영역입니다. 창업이 취업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창업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창업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창업은 심화되는 취업난 속에 한 가지의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 구직 기간이 1년이 넘고 또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상황에서 모두가 몰리는 레드오션인 취업보다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창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과 지원책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대학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경제적 지원부터 시작해서 컨설팅, 공간 제공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점점 갖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의 뜻을 갖고 있는 청년이라면 지금 충분히 그 뜻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정신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취업보다 창업이 자신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창업을 실패하더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식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창업에 뛰어들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등으로 산업 간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요. 이 대학가의 취업 문화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시점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취준생들을 위한 토론 이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취업팀의 영훈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창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창업을 실제로 해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물론 그 인간관계 이런 내용도 있지만 나의 탁월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창업을 해보니까 그 능력이 제가 부족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쏟아붓게 되고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잠도 포기하게 되고 그때 수업도 계속 빠졌고요. 뭐 이것저것 다 포기하게 되고 결국 창업에 매진을 했는데도 결국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이게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았잖아요. 제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꿈을 꾸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업이란 건 그래도 비교적 확률이 많이 높으니까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취업에 매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취업이 물론 창업에 비해 높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요즘 상황에서는 과연 그 말이 맞을까 또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0대 1, 또 공무원은 200대 1, 공기업은 300대 1까지도 네, 경쟁률이 높은데 사실 창업 같은 경우는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또 요즘에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의 조언도 얻고 정부의 지원도 얻는다면 100대 아무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1%보다는 저는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100대 1, 200대 1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창업은 하게 되면 여기에 매진을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를 할 때는 100대 1, 200대 1, 300대 1 동시에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100대 1 3개가 모이면 100대 3, 100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3배가 되는 거죠. 동시에 다양한 직무, 다양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취업의 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창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네. 사실 지금 최근처럼 이렇게 청년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하. 따라서 지금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또 내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창업을 하기에는 가장 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K-스타트업에 가보시면 네. 사실 뭐 정부, 지자체,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청년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과거의 어떤 기업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환경을 봤을 때 지금이 최적의 시기는 맞습니다. 근데 과연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이 과연 최적인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취업이 안 되니 창업을 생각해 보겠다. 물론 창업이 취업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창업을 준비하기보다는 저는 취업부터 준비를 하고 네. 그 대안 차차선으로 창업이라든지 창직을 검토해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네. 2015년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발표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원하는 창업 준비생들이 창업의 이유로 많이 꼽은 이유가 두 가지, 1, 2위가 있는데요. 1위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서, 2위는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취업이 안 되니까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현실 도피성을 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창업만큼 저는 진정한 공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학교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학교 밖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창업을 해보면서 본인이 기획도 해보고 네. 또 마케팅 전략도 짜보고 관리도 해보고 예. 자금도 조달해보고 그래서 오히려 실패할 수 있는 권리나 네. 권리가 있는 시대가 사실은 20대, 30대거든요. 50대, 60대 가서 창업하라고 하면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망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직장인들이 창업하기가 되게 너무 어렵거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와서 뭐 돈을 날리기도 하고 따라서 오히려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는 20대, 30대가 창업의 좋은 기회다. 네. 우리 강영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20대, 30대가 창업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네. 물론 부딪히고 깨어지고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운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실패로 인한 부작용, 부담 이건 누가 부담을 할까요?
고스란히 내 자신에게 남는 부분들이거든요. 최근에 그 다음 카카오 의장인 김범수 님이 그 최근에 강연에서 경험을 쌓고 창업을 해라 라는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교육 환경이 미국의 교육 환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본인이 아이디어만으로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낮습니다. 결국은 취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막히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언가를 기업체라든지 직장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다시 창업에 도전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궁금한 거는 좀 있습니다. 그 혹시나 창업의 실패가 혹시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뭐 취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예, 그런 거 좀 궁금하네요.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업 실패 사례 공모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실패를 했고 그래서 실패를 통해 뭘 배워. 아닙니까? 아 아니 근데 그 아이디어가 정말 좋으면 다시 살릴 수 있는 야, 기회도 좋네요. 네, 준다고 상금도 준다고 하니까 영원 학생 한번 네, 공부해보면 좋을 것 어떻게 같아요. 하는 거예요? 네,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그렇죠. 네, 정답이네. 네, 실패하는데요. 네, 그리고 최근 그 일부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창업에 뭐 실패했던 성공했던 창업 경험이 있는 그 지원자들을 우대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경험을 했고 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 기업에 들어와서도 좋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 조금 반대인 게 정말 친한 형 중에 이번에 뭐 취업을 성공을 하긴 했는데요. 우리들 사이에서는 스펙이 굉장히 좋다. 네? 굉장히 다양한 경험도 했고 학점도 높고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취업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거다라고 평가가 되는 형이 있었는데요. 그 형이 매번 임원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아쉽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창업 경험이었어요. 대부분 임원 면접을 할 때 임원분들이 그 창업 경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물어봤답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언제나 우리, 나갈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벌어서 나가서 창업을 할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 임원들이 정말 창업 이유 때문에 그렇게 떨어뜨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만약 근데 창업 경험이 문제가 됐다면 사실은 서류 전형부터 통과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창업 경험을 왜 우대를 하냐면요. 창업을 하면서 사실 많은 부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을 기획하고 그리고 자금을 조달해 보는 경험, 마케팅을 해본 경험 이런 경험들이 기업에 들어와서 상당히 좋게 이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 창업 정부에서 이렇게 청년 창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결국 임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실패에 대한 데미지를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료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실패에 대한 어떤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도전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을 구하는 거죠. 근데 또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실패했을 때 그게 나중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1년, 2년이 흐른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창업이라는 어떤 헛된 바람 때문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을 때 금전적인 문제, 뭐 시간적인 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 시간에 차곡차곡 나에게 맞는 스펙들을 쌓고 그에 대한 취업에 대한 내공을 준비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조건 다 손해고 뭔가 헛된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멀리 우리 100세까지 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봤을 땐 아, 내가 그때 정말 잠깐 좀 돈도 잃고 시간도 잃었지만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해볼 수 없었던 그때만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의미 있는 경험이 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저는 영훈 학생이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요? 저는 그 기억 생각도 하기 싫어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렇네요. 허를 찔렀어요. 허를 찔렀네. 그래서 뭐 얻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내가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때 더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취업이라는 게 그때 제가 진짜 해보면서 느낀 건데 창업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산업에 있어서 내가 도전한 분야에 있어서 통찰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게 도전했을 때 우리 해봤자 1, 2년 정도 경험하고
거기에서 창업을 해서 도전해서 우리가 그만큼 내가 대표로서 이 회사를 끌고 나갈 수 있을 지식이 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심리학과, 서울대입니다. 심리학과에서 얘기했는데요. 창업에는 꼭 필요한 기업가 기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좀 많이 이게 함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취업을 권장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장에 들어와서 굳이 밖에서 실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에서 깨어지고 본인이 시도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창업을 했을 때 내공으로서 온전히 자기 실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직장 생활을 오래 한 분이면 오래 한 분일수록 어떤 자기 울타리에 갇혀서 나와서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가면 어떻게 보면 남 밑에서 남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거고 밖에서 자기 일을 한다면 순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에너지를 발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만 해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네,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두 대표님들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먼저 영훈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 강영규 대표님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창업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강영규 대표님의 자녀가 창업을 하겠다고 뛰어다니면 뜯어 말릴 것이다. 말리지 않을 것이다. 말리지 않을 것이다. 오. 해라, 창업해봐라. 네, 해봐라, 열심히. 저는요, 사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한국통신 사학업을 준비하다가 네. 피라미드 아시죠? 바다를 파쳐가지고 창업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폭삭 망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걱정될 수 있죠. 해보고 싶으면 네. 저는 한번 해보라고 아하. 얘기하고 대신 집에 전세금은 건들지 말라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은 학생, 임기만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임기만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업에 실패한 경험도 취업 시 충분히 메리트가 된다. 된다입니다. 된다. 된다. 너무 평온한데요? 네, 익숙하신 거죠, 이제? 이제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정신도 아니고요. 몸도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아까도 강영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토론 중에 정말로 본인이 처음 밑바닥에서부터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해봤다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전적인 스킬과 경험을 쌓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자, 영훈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솔직히 뛰어난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창업 분야는 없다. 아이디어만으로 있다.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진실입니다. 최근에 보면 오히려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빨라지면서 사실 아이디어만 혁신적이면 네. 오히려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은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은 임기만 대표님이 아니라 영훈 학생에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또 자금 조달까지 충분하다면 나는 다시 창업을 할 것이다. 저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한다. 네. 야망 있는 남자인데. 네, 절대 안 합니다. 눈에서 이글이글한. 정말 싫었나봐요. 이게 울렸다면 오늘 멘탈도 찢기고 손도 찢길 뻔했어요. 정말 속상했나보다 그때. 네. 속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대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신입사원이 될 것이냐 네. 선택의 기로에선 취준생들에게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훈 학생부터 해주세요. 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꾸준히 노력을 하면 그에 대한 성과가 스펙으로 정직하게 돌아오고 그런 노력은 또는 결국 취업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또한 취업 시장에서는 다양한 기업이나 다양한 직무의 직장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창업에 비해 리스크를 낮춰줍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적인 길이 있음에도 우리는 미디어에서 비추는
성공한 청년 창업가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열정의 피를 끓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창업만을 꿈꾸고 창업에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특별히 운까지 따라준 상위 1%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반면 평균적인 사람들에겐 창업에서 5년을 생존하는 것조차 15% 정도밖에 안 될 만큼 창업시장은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소중한 재산을 불리기 위해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저금을 하시겠습니까? 도박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면 도박을 하십시오. 하지만 창업이 취업의 도피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학생도. 네, 무모한 창업 도전은 분명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중하게 창업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취업 시장이 과열된 반면 오히려 이렇게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들은 더욱 튼튼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는 청년들이 정말 과감하게 창업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실패가 두렵기도 하지만 그 실패한 경험이 정말 오히려 정말 의미 있고 이후에 성공을 도와주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며 취업과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창업도 좋은 선택지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은 아이디어와 그 사람들의 그 다른 차별성, 그것은 이제 취업이든 창업이든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될 것임은 확실합니다. 네, 젊다는 것이 뭐겠어요. 이것저것 도전할 수 있는 것 같겠죠. 네, 자신을 믿고 어떤 일이든 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도전을 하든 저희 취준진담은 언제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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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히든 챔피언 특집입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 근데 각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에서 3등까지 어떤 기업이 있고 연봉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BHI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BHI는 저도 여기서 처음 봤어. 그러니까 대졸 신 연봉이 무려 5,400이랍니다. 이거 거의 진짜 은행권에 육박하는. 그래. 의료계 복면가왕. 한세시럽. 미국인의 뭐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한세시럽을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카피죠. 이거 그렇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그럼 강석이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의 낮은 인지도. 그리고 주위의 시선에 대한 우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누가 어디 다니냐 물어보면은 외국계 화학회사 다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비주류의 만족감으로 이걸 바꿔 생각하면 이게 만족감이 될 수가 있다니까? 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런 좋은 기업에 다녀.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생명 백수 탈출 프로젝트 설수와 존슨의 취업파.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경쟁자, 전업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존슨입니다. 아니, 철수 씨가 지금 취준생이라 그랬는데 그쵸. 사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취준생은 아닌 거죠. 기만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취업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죠. 아니, 인간은 죽을 때까지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계속 해야죠. 취준생이 여러분이 지금만이 취준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이게 취업한다고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도 취업 재수생 한번 살펴봤지만 그렇죠. 이 회사에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철수 씨도 대표적이지만 저는 아주 적응을 요즘 잘하고 있죠. 난 안 적응. 부정에는 안 적응.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적응자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요. 1번.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단 하루도 회사에 가는 것이 신났던 적이 없다. 여기 해당됩니까?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적은 있죠. 연휴를 앞둔 뭐 그런 날이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회사에 가서 즐거운 게 아니죠. 아 그러니까 눈을 딱 뜨면 오늘 하나만 가면 되네. 가는 게 즐거운 거잖아요. 아이 친구. 아유, 왜요? 친구 내 잘못한 이해를 못해. 아유 됐어. 두 번째. 일하는 시간이 웹서핑하는 시간보다 적다. 비슷한 거 같은데. 3번 뭐죠? 3번은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줘야지. 지난 2년간 연봉 인상이 없었을 때. 저는 뭐 2년 이상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패스. 직장 동료 대부분이 싫고 거부감이 느껴지네요. 그래요? 저
저는 뭐 이러진 않은데. 이거는 진짜 좀 중증이네요. 직장 동료 그러니까. 대부분이 싫고. 보통 한두 사람이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자, 마지막. 근무 시간에 다른 직장을 찾느라 시간을 보낸 일이 잦을 때. 제가 지금 쇼프트 세 개를 봅니다. 이거 봤다가, 이거 봤다가, 이건 중복되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래, 그거 일인 척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아, 맞아. 우리는 저는 일이 될 수 있죠. 그래, 여러분들 이게 이런 뭐야 인크루팅 회사에 들어가면 그런 게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 일하는 척하면서 막 이것저것 보는 거지. 아직 기업에 들어가지 않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무슨 소린가. 얘네 채널 돌리신 분들도 있어. 이제 돌아오세요. 취업 얘기하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니시거나 다니실 계획이 있거나 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그렇죠.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볼까요? 갑자기 달려? 어디에서도 토론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고민 이 시간 저에게 살짝 들려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민상담소. 어렵네요. 어려워. 아니 자꾸 작가님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자꾸 외압이 작용해.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받은 고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첫 번째 고민 28살 고민남입니다. 고민남 씨.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째 취업 중으로 서류 한번 통과해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케팅 쪽에 막연한 관심이 있어서 자기소개를 썼는데 광탈. 증권회사에서도 인턴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숨 막히는 공간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고객 만나는 건 재밌으니까 사람도 많이 뽑고 경제도 활용할 수 있는 은행을 준비하자 자격증을 마구 땄어요. 그런데 은행은 알면 할수록 실적에 목매하는 곳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로를 계속 바꾼 탓에 어느 분야에 꾸준히 실력을 쌓은 것도 없게 되었고요. 최근 신문을 꾸준히 읽다가 최근 몇 달간 관심이 생긴 분야가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재무팀과 투자자에게 기업을 홍보하는 일입니다. 이제 와서 대학교에서도 공부해보지 않은 회계 공부를 시작해보는 건 너무 늦은 걸까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나한테 안 맞을 거야 이거를 계속 밖에서만 고민을 한 거야 이 친구는. 거기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지금 3년 동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기껏 해본 거는 증권사 인턴 하나네? 근데 그것도 안 맞고. 그리고 무슨 은행을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은행은 알면 알수록 실적에 목매하는 곳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팡을 증팡했대. 이걸 그러면. 뭐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냥 남한테 들은 얘기로만 그냥 자기가 막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거 진짜 난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 막 김태희나 막 손예진이나 이나영 이렇게 했는데 쟤네 나랑 안 맞아 안 사귈래. 이걸 안 사귀는 게 아니라 못 사귀는 거야. 그렇지, 실제로 그렇지. 이 사람은 열심히 취업 준비해도 안 될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약간 버려질지언정 내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가장 위험한 마인드인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게 제일 가장 위험합니다. 취준생은 되든 안 되든 해봐야 돼. 그래.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어떤 그 기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 아마 굉장히 많은 취준생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야. 그래,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보통 분명히 3년 동안 다 넣었을 겁니다. 넣었는데 그치. 그냥 떨어진 거야.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지. 떨어지면서도 아예 별로 하고 싶진 않은 거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치부하고 여기서는 그냥 쓰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뭐 500원 걸어도 좋아요. 이 친구 엄청 썼는데 엄청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제 의견도 비슷해서 사실은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없네요. 존슨 씨는 고민 같아요? 고민 아닌 것 같아요? 뭐 고민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시기는 어쨌든 뭐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들 갈팡질팡하는데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다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친구는 지원을 안 한 거고 그거의 차이만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앞으로 조금만 내디딜 용기? 한 발자국만 더 갈 용기? 그런 것만 가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오네. 자, 두 번째 사연인데 이거는 여성분이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셨네요. 29살 고민녀 고향 저는
워킹 홀리데이로 2년 가까이 해외에서 생활하고 이제 비자가 끝나갈 무렵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직장 생활할 만한 경험이나 경력은 없어요. 한국에서는 단순 사무직만 했거든요. 나이는 많은 편이라 취업도 쉽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살자니 이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한국을 가자니 가게 되면 한국 정서상 지금 나이 때문에 이뤄야 할 것들을 이뤄놓지 못한 저로서는 너무 중압감이 크고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목소리부터가 굉장히 답답하게 묻어나는. 힘내세요. 근데 아무튼 목소리부터가 답답한데 사실은 저는 이 고민 상담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남에게 한다는 거는 그래. 좀 이 친구 잘 상담을 잘해주네. 아니 저도 이게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가 뭘로 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렇죠. 우리는 더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남들은 그 사람 본인보다 더 모르는 상태야. 근데 그거를 남한테 물어본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는 워킹홀리데이에서 성공한 사람한테 워킹홀리데이 어떻게 하지? 물어보면 당연히 가라 그러겠지. 실패한 사람한테 가면은 아 그냥 한국에 있어 이러겠지. 이거는 네. 결국엔 그 사람 상황에 달린 거지. 왜 본인 어떤 이거를 남한테 대입하려고 그러고 이런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예 뭐 없어. 근데 뭐 어디서 생활해야 되냐 이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야. 뭐 앞에 고구는 그래도 그나마 막 갈팡질팡하면서 재무라도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는 뭐야? 그냥 외국에 살고 싶어? 아니면은 외국에 살까요? 한국에 살까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저는 이게 위에 고군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지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좋아하는 걸 몰라.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 아니 진짜 자기가 좋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몰라. 그냥 뭐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런 친구들이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은 취업하면 그냥 다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취업하면은 그냥 자기 인생이 그 취업 회사 안에서 그 인생으로 끝나는 건 줄 아는 거지. 근데 취업한 다음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너무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거를 그걸 업으로 삼으면 그게 또 좋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좀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직업이야. 그래도 하면서 그 남는 시간에 자기가 뭐 취미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없을 땐 해야 될 걸 하면 됩니다. 그렇지,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가까이 돼서 나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당장 뭐 워킹홀리데이 고민할 게 아니야. 나가야 되면 나가. 그 한국 나가서 한국 들어와. 들어와서 취업을 준비하다가 안 되면 어쨌든 나이가 29이니까 만 30세까지 가능하잖아. 1년 해보다 안 되면 또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면 다시 들어올 준비. 들어와서 뭘 할지 이런 준비를 점점 해나가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거고. 아, 아무튼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고민이 아닙니다. 저는 약간 고민의 박해. 이거 고민이 아니야.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한국에 들어오면 자연 해결될 것 같아요. 정 안 되면은 그 한국 들어왔는데도 싫다. 그러면 그냥 한국 교원증 따가지고 뭐 동남아 같은 거 가십시오. 그렇죠. 요즘 한국 선생님, 한국어 선생님 하면 괜찮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한번 아니 그 고향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존슨 군도 고민이 아닌 걸로. 아니 고민이 아니야. 다 힘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고문도 뭐, 그렇고 고향도 그렇고. 자, 뭐 저희가 오늘 두 분의 어떤 고민을 상담해 드렸는데 뭐 아무튼 비슷한 고민이거나 혹은 다르더라도 취업 관련된 고민이 있다면 저희에게 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잠깐! 취업을 글로비 오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주세요. 네.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탈탈탈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에 생겼습니다. 야, 아무튼 저희가 진짜 이 코너 오프닝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누가 스트레스를 줍니까 도대체?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새로운 걸 보고 싶다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오프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저희가 여태까지 저번 시간에도 식품회사 관련된 얘기하면서 대기업 말고 탄탄한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간간히 해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 바로 본격적으로 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히든 챔피언 특집입니다. 오늘의 취업 생기술은 그 독일 책 제목이 히든 챔피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
근데 각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에서 3등까지 그렇게 될 때, 아니면 뭐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을 히든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독일의 경영학자가 지은 책에 나온 말이죠? 독일 사람 진짜 센스 없어. 이름이 약간 촌스럽지 않아요? 히든 챔피언이 뭐야? 멋있잖아, 히든 챔피언, 히챔. 저는 약간 아쉬워. HC. 약간 아쉬워. 솔수 씨라면 뭐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까? 저요? 세컨드 킹? 자, 아무튼 아니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자, 히든 챔피언의 좋은 점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어떤 기업이 있고 연봉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자 BHI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BHI는 저도 여기서 처음 봤어. 그러게요.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발전 설비 만들고 막 그런 데더라고. 그래서 되게 막 탄탄한 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소비재를 팔지 않고 이런 어떤 기간 산업에 포함되어 있거나 중공업 쪽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탄탄한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BHI가 대졸 시민 연봉이 무려 5,400이랍니다. 이건 거의 진짜 은행권에 육박하는 엄청나네요. 진짜 최초봉이 5,500이었잖아요. 자, 두 번째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4,400. 와, BHI한테 1,000만 원이나 뒤지네. 10년이면 1억. 그러니까 4,400도 엄청 높은 건데. 그러게요. 괜히 BHI 밑에 껴가지고 참 이 친구들도. 그러게요. 그다음에 있는 게 저희 난리는 기업 한국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한앰플. 한앰플이 있고. 자, 그다음에 저희가 알만한 데가 뭐가 있을까요? 마이다스 IT도 4,100만 원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라산업개발. 한라산업이랑 만도 여기도 되게 유명합니다. 웬만큼 취준해 보신 분들은 한라 만도 탄탄한 거 알고 계실 거고. 그쵸. 그리고 한일시멘트 저 여기 썼었는데 한일시멘트 그때도 뭐 연봉은 많이 준다고 이렇게 좀 들었었는데 그 되게 군대식 문화라고 되게 유명했거든요. 막 이렇게 들리는 소문들이. 그래서 쓰기는 썼었는데 뭐 제대로 안 썼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원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고려아연, 고려아연 써봤고. 아, 고려아연 썼죠. 한앰플도 써봤고, 저도 많이 썼죠. 한앰플 정도. 한앰플을 썼어? 많이 썼죠. 아니, 조승우이 쓰라고 썼죠. 마이다스 IT, 이런 것도 쓰긴 썼죠. 제가 마이다스 IT 다녀왔었잖아. 면접 다녀왔잖아요. 아, 그래요? 판교로 다녀왔는데. 여기 진짜 면접, 여기. 제가 면접 본 기업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여기가. 여기 면접이 진짜 실전적인 걸 물어보더라고. 이게 마이다스 IT 요새 기사도 막 많이 나오는데 그 진짜 회장 막 대표가 나와가지고 진짜 실무에 관련된 그런 그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문과생들도 진짜 그냥 답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막 조금 자기가 이 업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야지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아니, 진짜... 면접 보러가 오기 전에 숙제를 줬었어요. 숙제를 줘가지고 맞아, 과제가 있다고. 발표할 그거를 PPT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발표하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PPT를 잘 못 만들어서 발표만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하얀 바탕에 빨간 궁서체로 이렇게 다 약간 해가지고. 보노보노 막 이렇게 있어갖고 막. 그렇지, 그렇지. 강준순의 장점 뭐 이렇게. 그딴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니까. 난 예를 들어서 실전적인 문제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배경 넣을 줄도 몰랐어. 보노보노도 넣을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냥 하얀 바탕에 빨간 궁서체로 빡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아마 마이너스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아무튼 뭐 이렇게 대우가 좋은 만큼 당연히 들어가기 어렵겠죠. 자, 그럼 저희가 잠깐 이 연봉도 얘기했지만 강소기업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자, 장점 첫 번째, 우수기업의 경우 복지 수준이 나쁘지 않다. 뭐 건강검진, 잔여학자금, 해외여행 등 다양한 복지가 마련되어 있다.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강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어떤 복지의 어떤 유연하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뭔가 좀 특이한 복지 같은 경우도 많죠. 그렇죠. 강소기업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 신입사원 뭐 그런 게 막 직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그럴 수 있는 여유가 되거든요. 뭐 결혼하면 1,000만 원 지급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 그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몇천 명 되는데 직원들이 그렇죠. 막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뭐 다 해외로 보내줄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진짜 직원들 전체 막 같이 막 이렇게 해외 워크숍 가고 막 그런 경우도 막 종종 있더라고요. 있죠, 많아요. 그리고 저는 찍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 많은 기업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어 다양한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거 좋네. 그러니까 히든 챔피언이라는 게 보통 그 외국 시장에서 진짜 되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뭐 1등 한다고 해서 이게 유지가 안 돼. 세계 시장까지 이렇게 뭐
한 1, 2등 정도 이렇게 위치를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히든 챔피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보통 그 내수보다 수출 시장이 보통 많이 크거든요. 맞아, 맞아. 제가 뭐 저의 가까운 지인이 일했던 그 한국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그 국내 영업보다 그 해외 그 담당한 게 훨씬 컸죠. 그리고 해외 매출도 훨씬 많았고. 그럼 강석유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의 낮은 인지도, 그리고 주위의 시선에 대한 우려. 이런 거를 그 기성세대 분들께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곤대, 곤대 분들께서는 이런 거를 좋게 생각합니다. 아니,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 갔을 때도 그때 이제 인사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신한은행 장점 따져서 첫 번째 뭐 이러는 거야. 이제 상견례 때 내가 어디 다니는지 설명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건... 신한은행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그 뭐 예를 들어 뭐 다닙니다. 이런데 뭐 한세실업 다닌다 이랬던 한세실업 뭐 하는데 아 거기서 뭐 이렇게 만들어서 옷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옷?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런 건 그런데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아니 제가 아니라 그 저의 가까운 지인 그 한국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다닐 때 준서 누가 어디 다니냐 물어보면은 아 외국계 화학회사 다닙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결혼할 장인어른이 물어보겠지. 아니 왜? 아니 장인어른 뭐가 됐든 꼬치꼬치 물어보겠지. 아니 그럴 때는 그냥 그 자기 막히잖아. 자기 얼마 받냐 이걸 까면 되는 거지. 뭐 회사 이런 거. 제 친구 중에 막 옷에 엄청 신경 쓰는 애가 있어. 철수 씨 말고 철수 씨보다 더 신경 쓰는 애가 있어. 나 신경 안 써요. 그 청바지를 입는데 아무도 모르는 청바지 브랜드인데 엄청 비싼 걸 입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 하면 거기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더라고. 그러다가 언제 딱 이렇게 같이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에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똑같은 브랜드를 입고 있는 거야. 그거 엄청 비싼 거겠죠. 그리고 그거를 서로 이렇게 눈이 마주치더라고. 서로 눈 마주치면서 이런 거야. 아니 그게 지금 여기서 서로의 아니 이거랑 뭔 상관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그런 비주류의 만족감으로 이걸 바꿔 생각하면 이게 만족감이 될 수가 있다니까. 나는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런 좋은 기업에 다녀. 자 다음 단점 뭐가 있죠? 자 다음 단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보다는 대부분 실무를 통해 배우거나 아니면 OJT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장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신입사원 연수 때 배우는 거 진짜 쓸데없어. 그거 진짜 무슨 그 뭐야 그 군대 갈 때 그 뭐야 훈련소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배우는 거 아무짝에도 쓸데없잖아요. 아 저도 은행에서 이게 그 연수 시간 때 두 달 동안 하잖아. 앉아서 이렇게 교재로 뭐 예를 들어 예금 들러오면 43번을 누르고 여기서 이함을 넣으면 이걸로 배우는 거야. 실질 눌러보지도 않고 그러다 이제 현업 가서 해보라는 거야. 그럼 키보드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그래, 거지. 아니 이거 진짜 아무리 배우 막 그냥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랑 이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장점 같아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소기업을 좀 다녀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점이 뭐냐면은 약간 이 체계가 사실은 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탄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보다는 역사도 처지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대기업 위주로 굴러가다 보니까 이 시장이 언젠가 잠식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있을 때 그걸 시도를 막 해봐. 근데 그거를 기존 인력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차출되고 이러면 또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또 그냥 바로 적고 이게 밖에서 보면 그런 좋다 투자 좋다 이러는데 이게 안에서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지. 제가 또 단점으로 꼽고 싶은 거는 이게 보통 상승률이 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상승률이. 이 강소기업들이 그 신입 연봉이 이게 높은 이유가 그 대기업한테 인재들을 안 뺏기려고 초봉을 일단 세게 부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일단 들어오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어항안에 갇힌 고기가 됐으니까 뭐 연봉 같은 거 이렇게 조금씩 올려주는 거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 열거한 기업들 중에서 혹시나 취임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기업들 몇 개 한번 해드려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도 궁금한 기업이었는데 발전설비 전문기업 BHI. 여기 같은 경우는 발전설비랑 제철설비를 생산하는 곳인데 주력 상품이 화력발전의 그 중대형 보일러 분야에서 이런 매출액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세계 강소기업이 히든 챔피언이네. 이런 게 히든 챔피언이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두 번째로는 제가 면접을 갔다 온 마이다스 IT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학용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기업이네요. 그렇죠? 우리랑 거리가 먼. 그래서 아무래도
그 좀 이쪽에 진짜 관심이 없는 취준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좀 힘들 거예요. 여기 면접 가서 진짜 그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봤던 면접 중에 제일 어려웠어. 그러니까 여기 좀 웬만큼 자신 있으면 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가가지고 판교를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너무 힘든 거야. 한 갔는데 2시간 걸렸어. 멀지. 그래 가가지고 막 다 면접 끝난 다음에 뭐 하고 싶은 얘기나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면접이 힘들었거든요. 막 되게 힘들게 봤는데 그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니까 당황해가지고 뭘 물어볼까 그러다가 여기 직원분들은 여기 이렇게 먼데 어떻게 다니시나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 거기 땅을 사놨으면은 그때 싹 굳더라고. 이 자식 지금 시골 기업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그 판교가 존슨 시내 집보다 훨씬 비싸요 아파트들이. 그렇죠. 판교 요새 그때 땅을 사놨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아유. 자 세 번째로 아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네요. 의력계 복면가왕 한세실업. 아 이게 잡지를 보는 친구들은 알아요. 잡지를 보면 한세실업 광고가 나와요. 미국인의 뭐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한세실업을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카피죠. 이거 그렇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맞아요. 미국인의 3분의 1이네. 3분의 1. 그렇죠. 자 이게 의류 제조업 회사인데 연간 매출이 약 8,647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무려 수출 비중이 99%. 크, 이거 진짜 대단하네. 그러게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존슨군의 절친이 다녔던 한국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한앰플.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자동차, 전기, 전자 및 OA기기, 산업기계 등 첨단 제품의 구조 부품 소재. 그러니까 보통 이 소재 생산하는 데가 그래, 좋은 진짜, 데가 많아. 소재 이렇게 딱 하는 데가 그 막 이렇게 최종 소비재 같은 경우는 독점 이렇게 못하게끔 막혀 있잖아요. 근데 소재 이렇게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이 원천 기술 막 이렇게 생산 선별을 갖출 수 있는 데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느 정도 독점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여기도 어디가? 보시면은 국내 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이거 다른 업계 같은 경우는 이거 바로 이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런 거는 이게 가능한 거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뭐 명감이 있어요. 제 장단점이 분명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대기업이 아닌 다른 길이 분명히 있으니까 보되 그렇다고 너무 막연한 환상을 가지지 말자. 뭐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철수 군이 추천해주고 싶은 히든 챔피언 뭐 그런 데는 없나요? 저는 최근에 제가 요즘에 좀 자주 쓸 때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아 이런 시장이 있는지 나는 몰랐네. 바로 진학사라는 기업. 진학사. 들어본 것 같은데? 나 무슨 출판사인 줄 알았어? 아니면 그냥 그 교재들 출판하는데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 대입 원서 접수하는 사이트더라고. 그때 지난번에 너한테 들었구나. 네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여기 들어가서 수시건 정시건 접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거 어떻게 그런 꿀을 그러니까. 근데 이게 1위가 두 개가 있어. 1위가 하나가 대입 원서 접수 1위고 둘째는 이게 뭐였지? 예측 점수. 커트라인. 그러니까 여기에 점수 접수한 애들이 자기 점수를 적고 접수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학원에 팔고 이렇게 하니까 돈을 이렇게 벌고 이렇게 벌고. 아무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있다.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저희가 이만큼까지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딱 캐치하셔야 될 게 그렇죠. 뭐 진짜 모르는 기업, 처음 들어본 기업 이름이라도 무조건 쓰십시오. 맞아. 한번 딱 들어가서 이렇게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그거라도 한번 보면 되잖아. 정선 씨는 추천해주고 싶은 기업이 있나요? 저는 뭐 계속 얘기했지만 한국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자 이런 히든 챔피언이 언제까지고 히든 챔피언은 아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히든 챔피언에 딱 몰락한 기업 얘기 하나 있잖아요. 간단 요거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관련 부품 기업이 S맥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정된 지 불과 1년 만에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만큼 실적이 악화되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2013년에는 그 영업이익이 477억이었는데 선정 후에 도리어 실적이 고꾸라졌다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튼 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업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히든 챔피언이라고 정부가 그거 알고 선정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몰라. 이건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히든 챔피언 이런 강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때는 진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아까 그 고민남들도 진짜
지원하는 게 중요하죠. 네, 무조건 지원해 보시고 지원한 다음에 어떤 회사인지는 차근차근 알아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기업 못지않은 강소기업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점. 아직까지 세상은 밝다는 점. 그래, 아니 딱 이름 못 들어본 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적어도 그 기업에 대해서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기회가 뭐 되는 거니까. 뭐 하는 것도 없잖아 요즘에. 그래, 뭐. 아무튼 뭐 다음 이 시간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신생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지 않는 모두 취업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모든 신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서를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정우 멘토님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정우입니다. 네. 네. 나는 평범하고 흔해 빠진 경험밖에 없는데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흔남 흔녀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흔한 경험도 네.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비결을 바로 우리 김정은 멘토님께서 알려주실 텐데요. 네. 멘토님 오늘도 좋은 내용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우리가 학창 시절에 겪었던 흔한 경험 베스트 5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흔한 경험에서 귀한 경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좀 취업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취업 관련된 활동하면 또 떠오르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금펀이라고 불리는 그쵸, 인턴. 그쵸, 인턴. 공사활동, 국토대장정 등 흔한 그 흔히 많이들 하는 경험들. 네네. 네. 오늘 좀 약간 경험은 그 약간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 학창생활 했던 활동 말고 취업과 좀 더 연관성 있는 경험들에 대해서 뭐 아까 말했던 인턴 활동이라든지 네?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해외 연수나 인턴 네. 같은 경험은 네. 귀한 경험 아닌가요? 그래요? 왜 흔한 경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지. 요즘에 하도 이제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8대 스펙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이제 기본이 되다 보니까 내가 했던 것이 다른 사람과 좀 차별이 좀 잘 안 되는 그래서 좀 더 이게 흔한 경험들을 귀한 경험으로 써야 되는데 저렇게 좀 준비하면서 좀 우리 유재한 MC를 한번 예. 생각해보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아, 예. 무한도전을 굉장히 열심히 봤었는데 네. 당시에 무한도전에 참여한 건 그쵸. 무한도전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제 이게 알려지긴다기보다는 무한도전에서 어떻게 했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말해주고 싶은 것도 네. 취업 활동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를 중점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근데 학생들이 좀 무엇을 했는가, 어디에서 뭘 했는가에 너무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좀 그런 부분들 좀 더 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있다면 그 다다익선이라고 일단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또는 이제 이걸 좀 흔히 빗대면 대외활동을 많이 할수록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다 이런 선이 좀 있을까요? 그래도 학생들과 우리가 자기소개서 같이 한번 쓰고자 한다면 네. 경험이 많으면 확실히 이런 저런 질문에 대해서 네. 좀 더 쓰는 것이 좀 더 편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경험이 제가 그야말로 그냥 참여만 했던 그냥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쵸. 능동적으로 그 안에서 했다기보다는 약간 수동적인 자세에서 만약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네. 글을 쓰려고 하면 쓸 말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뭐 다다익선도 좋지만 임팩트 있는 좀 경험을 써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임팩트가 있는 경험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취업과 관련한 대외 활동들 많이들 합니다. 네. 과연 몇 번이 좋을지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3년 차 미만 신입사원에게 취업에 필요한 대외 활동의 횟수와 종류를 조사한 결과 83.8%가 네? 3회 이하가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야, 3번 이하라는 것은 어떻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양보다는 질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대외 활동을 어떻게 자기소개에 녹여내느냐 이게 오늘의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방법을 오늘 김정우 멘토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김정우 멘토님, 오늘도 네. 알려주실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저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좀 자기소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취업과 관련된 경험, 흔한 경험 베스트 5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관련 활동 흔한 경험 탑5. 네. 먼저 첫 번째로 자격증이 있고요. 2위로는 공모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자, 3위는 인턴과 창업 경험이고요. 네. 4위는 어학연수, 5위는 아르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야, 일단 자격증과 공모전, 인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좀 흔하다는 건지 좀 알쏭달쏭합니다. 네. 일단 어서 빨리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자격증 관련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격증을 좀 흔한 경험으로 쓴 예시문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자, 자격증과 관련한 흔한 경험 예시문. 다수의 자격증은 저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어떤가요? 좀 약간 애매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자격증을 막 따따로 이렇게 늘어놓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과연 인사 담당자한테 좀 인상 깊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다소 약간 그런 분들이 좀 아쉽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번 그렇다면 좀 잘 쓴 예시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한 경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아, 완전 네. 그렇습니다. 진짜 직무와 관련 지어서 내가 왜 이 자격증을 따야 했는지, 취득했는지 한 줄에 모든 내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자격증 취득도 남들이 다 쓰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이 자격증을 따려는 이유와 의지를 잘 표현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바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취업 관련 그 흔한 경험 베스트 5에 들어가는 공모전과 프로젝트 이런 거는 왜 흔해진 걸까요? 네, 이것도 이제 취업의 어떤 8대 스펙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했던 모든 활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겹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겹치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혹은 아니면 행동에 대한 구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게 되면은 어떤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흔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먼저 좀 잘못된 어떤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공모전 프로젝트 흔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자 교내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까 그 자격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공모전에 참여했다. 이게 좀 왜 어디가 좀 흔한 건가? 좀 이게 어디가 좀 잘못된 걸까요?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자 하는 것 자체가 네. 약간 좀 목표나 그냥 초점이 약간 흐려지지 않습니까? 초점이 흐려진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글을 쓰거나 뭔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알려줄 때에는 어떤 정확한 목표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더 준비된 예시문을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기한 경험으로서 한번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탐방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네. 참여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경험, 이게 느낀 점을 덧붙였으면 이제 귀한 경험이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취업 관련 흔한 업무 베스트 5 중에 3위인 인턴과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요즘 인턴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하기 힘들지만은 이런 또 경험담을 쓰다 보면은 또 우리가 비슷비슷한 어떤 사례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하게 쓸 수 있을지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예시문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흔한 경험. 땡땡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통해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창업 경험을 통해 근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많이들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흔한 경험. 이제 흔한 경험을 깎아내린 약간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좀 귀한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예문이 뭐 특별히 틀렸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쵸? 좀 더 약간 더 색깔 있게 쓰자면은 우리가 했던 일을 통해서 인턴 성실함이나 근성 사실은 뭐 다른 일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좀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직무에 얼마나 좀 적합한 일을 이 사람이 했는가를 좀 더 보여주는 것이 더 좀 더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잘된 예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턴 경험을 통해 영업에 대한 실무를 배움으로써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쇼핑몰 창업 경험을 통해서 비전공자로서
섬유와 원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성실함이라든지 근성보다는 자신이 했던 업무를 통해서 직무에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 직무적인 어떤 부분의 지식이라든지 경험들을 어떻게 쌓아왔는지를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설득력 있는 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창업에는 사실 실패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써야지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까요? 네, 회사에서는 반드시 성공 경험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회사 속 여전히 실패의 경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그럼요. 다만 우리가 좀 창업이라는 어떤 분이 대부분 실패하겠죠. 실패하니까 네. 다시 또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겠지만은 그 안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운 점들에 대해서 쓴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어학 연수입니다. 그렇죠. 글로벌 좀 더 기업이나 해외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좀 어학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학 그 연수 등을 좀 많이 가는데요. 하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 뭐 보시다시피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쓰겠습니까? 그쵸, 뭐. 글로벌 마인드라든지 네. 좀 이런 또 흔한 진짜요. 이야기를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약간 흔하게 좀 쓰는 것들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학연수 흔한 경험의 예심은 딱 나오네요. 네. 글로벌 마인드를 기른 중국 교환학생 창업. 이건 차이가 많이 따니까. 네. 네. 1년 동안의 어학연수를 통해 수준급의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좀 뻔한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이 해외 경험을 좀 더 나만의 어떤 네. 좀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바꾸는 게 좀 더 좋겠는데요. 혹시 어학연수 갔다 오신 경험 있으십니까? 있어요? 저는 있어요. 네네네네. 저는 호주로 갔다 왔었거든요. 오. 네네네. 대학교 때 사실 장학금 받고 교환학생 네. 프로그램으로 갔었어요. 근데 3일 동안은 집이 너무 그리워서 엄마를 막 스카이프로 붙잡고 막 통화를 했는데 3일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적응을 해서. 네. 집에 사실 연락도 잘 안 하고 아이고. 여기저기 막 좋은 거 구경 많이 하고 다니고 신나게 놀았죠. 근데 이게 재밌던 기억도 있었지만 네. 사실 이게 호주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좀 불편한 기억들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키우는 계기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어학연수 또 경험하다 보면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인종차별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쵸. 나왔는데 이 인종차별에 관련된 경험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흔한 경험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뭐 내가 인종차별을 당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다라는 내용도 너무 자주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라서 사실 또 보게 되면 다소 식상할 수도. 왜냐하면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대부분 다 좀 비슷한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흔한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좀 써야지 이제 귀한 경험으로 바뀔 수 있을까? 좀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귀한 경험으로 네, 부족한 애국어 실력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학업에 참여하여 5개 과목 모두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8개월 동안 150명의 다국적 친구를 사귄 적극성과 친화력. 네. 많이 사귀었네요. 어떤 이러한 해외 경험을 통해서 좀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남들이 네. 좀 겪어보지 못할 만한 네, 네, 네. 내용들을 한번 내가 해봤다라는 점들을 강조한다면 특히 지금 위 애문에서 내가 해외에서도 공부하면서 어떤 좋은 네. 성과를 올렸다. 결론적으로는 해외 나가서도 어떤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는 네. 점들에서 좀 더 자기 자신을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혹은 아니면 해외에서 친구 150명을 좀 사귀었다는 어떤 네. 부분을 통해서도 만약에 해외 영업을 지원하는 친구라면 네. 좀 이 사람의 어떤 친화력이나 해외 생활 속에서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또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어학 실력 향상이라든지 글로벌 마인드라는 그런 식상한 표현보다는 네? 내가 해외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람이다를 그렇죠. 강조할 수 있게 네. 자기소개서를 그렇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항목도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그렇죠. 취업 관련 흔한 경험 베스트 5. 네. 5위는 바로 아르바이트 경험입니다. 네. 아니, 그 요즘 아르바이트는 취업과 연관해서 이제 직무 관련해서 좀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흔한 경험이 되나요? 그렇죠. 일단 아르바이트는 누구나 대부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하는데
누구나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우리들이 가장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곳을 뽑는다면 어디예요? 카페. 카페죠. 의외로도 호프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런 곳에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어떤 고객 서비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고객들을 내가 이렇게 잘해서 뭐 인정받았다. 그래서 너무 고객 서비스적인 측면만을 좀 강조하는 경우도 좀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르바이트 경험을 소재로 못 쓴 내용과 잘 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르바이트 관련 흔한 경험. 호주 트리오 카페에서 한국인의 서비스 마인드를 전파하다. 이 친구도 호주의 어학연수를 좀 갔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역시나 좀 서비스 마인드를 좀 더 네.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서비스 마인드만을 좀 강조하기보다는 좀 더 내가 일했던 점포에서 주인 정신을 발휘해서 좀 더 어떤 능동적으로 변화시킨 부분이 네. 무엇인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여진다면 뻔하기보다는 좀 더 새롭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혹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네, 좀 한번 잘 쓴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호주 트리오 아르바이트 네. 기획력을 통해 시급 인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네. 분명히 같은 경험인데 좀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이 그렇죠. 있네요. 좀 더 회사가 갖고 회사가 나한테 좀 필요한 어떤 역량을 좀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서비스 마인드는 모든 분야에서 뭐 때에 따라서 내가 뭐 고객을 접객해야 되는 어떤 분야.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스튜어디스나 이런 거에서 좀 더 통용될 수도 있지만 네. 또 예를 들면 마케팅 분야에서 굳이 또 뭐 서비스 마인드 강조한다기보다는 뭐 기획력을 좀 더 강조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이러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쓴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취업 준비생이 실제로 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자기소개서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 CS 마인드 총 5년의 서비스 분야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져지다. 5년 동안의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CS 마인드만큼은 전문가 수준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전에 강한 CS 마인드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통해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베니건스, 웨딩홀 편의점, 커피빈 등에서 약 5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위 진상 고객의 문제를 도맡아 처리하였고 점장님들로부터 서비스 마인드를 인정받았습니다. CS 마인드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은 디테일함을 통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항상 고객의 편에서 사고하고 행동했던 역지사지의 마인드로 고객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CS 마인드를 발휘하여 명령 기업의 대표 이미지로 손꼽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네. 은도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네, 얼핏 또 보면은 네. 잘 쓴 글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얼핏 보면 굉장히 CS 마인드가 그쵸, 좋은 사람 어떤 네, 그럴듯하게 보여지는데 다소 좀 더 아쉬운 거는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난 CS 마인드가 그냥 좋다고 그냥 뭔가 주장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어떠한 CS적인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지 않은 듯한 느낌이 다소 이 글에 다소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어떻게 혹시 바꿔야 좋을까요? 네, 이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좀 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베니건스 웨딩홀, 편의점, 커피빈 등에서 약 5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위 진상 고객의 문제를 도맡아 처리하였고 네? 점장님들로부터 서비스 마인드를 인정받았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다 늘어놓고 쓰기보다는 네? 좀 더 어떤 특정 장소 예를 들면 네? 내가 편의점에서 언제 어떤 일을 했었을 때 네. 어떠한 고객들을 자주 접하게 됐었는데 네네. 혹은 아니면 어떠한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CS 마인드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냥 인정받았습니다. 라고 네. 좀 나와 있다는 문장이 다소 좀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CS 마인드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면서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디테일함을 통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항상 고객의 편에서 사고하고 행동했던 역지사지의 마인드로 고객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 문장도 좀 너무 길게 느껴져서 약간
좀 잘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공간에 들어가야 될 게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다라는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더 사람들이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약간 자신만의 어떤 주장만이 나와서 다소 아쉽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CS 마인드를 발휘하여 뭐 땡땡 기업의 대표 이미지로 손꼽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고 했는데요. 좀 너무 뻔한 서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이런 CS 마인드를 자신의 직무에서 어떻게 좀 더 발휘할 것인지 예를 든다면 뭐 마케팅 직무라면 이런 CS 마인드를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일으키는 전략을 세우는 마케터가 되고 싶다. 좀 이런 식의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서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멘토님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저도 20살 때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 판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든요. 대단해요. 근데 저는 매출 향상을 위해 이렇게 노력을 했다를 구체적 경험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 얼굴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당 화장품 브랜드로 일단 메이크업을 다 항상 하고 출근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할 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직원분은 어떤 아이라이너를 쓰셨는지 어떤 립 제품을 쓰셨는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객님 저는 이런 이 제품을 썼고요. 이 제품을 썼어요 하면 이걸 다 사가시더라고요. 대단하다 정말. 그래서 그렇게 제가 주력 상품들을 일부러 직접 다 이렇게 시연을 해서 좀 매출을 향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런 구체적인 경험을 쓰고 이런 경험이 해당 직무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쁘니까. 알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자기소개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제가 읽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최우수상과 300만 원의 장학금을 선물해준 포기하지 않은 근성. 기업에서 주최한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은 근성을 발휘하였습니다. 당시 학업과 더불어 5명의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조율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팀워크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밤 8시에 모여 마케팅 전략 회의를 거듭하였고 이마트에서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결과 마케팅 활동 및 판매 성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동시에 장학금 300만 원을 받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두 번째 글은 멘토님 평가하시기에 이제 어떤 건가요? 잘 쓰나요? 못 썼나요, 혹시? 이것도 이게 못 쓴 글은 아닙니다. 확실한 못 쓴 건 아닌데 좀 잘 쓴 듯 하면서 좀 아리송한 약간 글. 아리송한 글. 확실하게 좀 더 각인시키기는 약간 어려운 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관점이 제가 볼 땐 너무 많은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고쳐보면 좋을까요? 네, 좀 더 나은 글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문장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일단 근성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당시 학업과 더불어 5명의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조율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을 조율하는 어떤 문제를 뭐 굳이 상대방한테 기업에게 이런 정보까지 알려줄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었을 땐 지금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좀 더 비중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어떤 상황 설정보다는 어떤 그 판매에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본인이 어떤 갖고 있었던 그 프로젝트를 하는 것에서의 어떤 문제점. 예를 들면 관련된 뭐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든지 좀 더 지식이 없었다고 한다든지 뭐 인력이 부족했다고 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상황 설정을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끝까지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가를 좀 더 약간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뭐 시간 조율화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뭐 분위기를 뭐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팀워크를 다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소 약간 불필요한 어떤 문장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팀워크를 좀 강조하고 싶기도 하고 뭐 근성도 좀 강조하고 싶기도 하고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강조하고 싶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관점을 알려주다 보니까 약간 그리 다소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그 제품 판매에 관련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더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회에 걸쳐서 김정우 네. 멘토님과 함께 흔한 경험을 귀한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배워봤습니다. 네. 멘토님, 그런데 아직도 이 소재 선정과 작성에서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다양한 경험이 없다라는 것부터 많이 시작을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다양한 경험보다는 임팩트에 있는 경험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의외로 많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의외로 괜찮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써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더 임팩트 있는 경험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멘토님 그리고 하나만 더 네. 여쭙겠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돌아왔어요. 네.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기 전에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 건데요. 그렇죠. 우리 많은 네.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해당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면 롯데 기업이면 롯데백화점에서 판매 경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험이 좋을지 아니면 어학 성적이나 뭐 인턴 등의 이렇게 취업 관련된 스펙을 쌓는 게 더 좋는 건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제로 베이스라고 가정했었을 때 나는 지금 자격증도 없고 나는 네. 경험도 없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은 자격증을 좀 취득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기업체 봤을 때는 그 사람의 경험을 봅니다. 이 사람이 직무에 관련된 얼마나 경험이 있고 그 경험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했는지를 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네. 그럼 어떤 경험을 쌓으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직무와 연관성 있는 경험을 쌓는 게 좋겠죠. 네. 예를 들자면 유통 분야에 어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유통업체에서 일해본 경험이 좋습니다. 그쵸. 네.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인턴이 좋나요? 뭐 아르바이트가 좋나요? 하면 당연히 인턴이 좀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고집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턴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간에 어떻게 행동했냐, 어떻게 일했냐, 어떻게 주인 정신을 발휘했냐, 어떻게 그곳을 변화시켰냐. 그래서 좀 능동적인 관점에서 일해봤던 경험들을 말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좀 제가 설명드리자면 네. 가끔씩 뭐 제가 뭐 대학가에 있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 좀 가다 보면은 네. 학생들이 너무 그 뭐랄까요 고객 그 서비스 마인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네. 어떤 친구들은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하고 기뻐하고 고객을 대하고 자기가 뭔가를 바꿀 때마다 반응이 좀 달라지는 걸 보면서 네. 희열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쌓으려면 그렇게 경험을 쌓아야 된다. 네. 좀 내가 하는 것이 하찮은 곳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어떤 노력을 보여주게 되면 사실은 그게 바로 자기소개를 쓸 수 있는 소스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직무 중심의 경험을 그렇죠. 추천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경험을 하는가가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는 네네. 말 주셨습니다. 네, 우리 코너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그 멘토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여나 이제 저희 코너와 함께할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만 나와주시면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정우 멘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